팬덤 플랫폼의 빅뱅, 새로운 수익의 판이 열린다. 자, 새로운 수익의 판, 우리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주제죠.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작년에서부터 올해 주식시장 흐름 보니까 아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 혁신기업, 이런 시장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수익률도 어마어마하게 가져다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수익의 판이 열리는 이런 산업 아주 좋아합니다. 네. 소장님. 아, 지금 오늘도 그 네. 시청자 대기분이 엄청 많다고. 오늘은 7억만 명. 7억만 명. 좀 심했다. 7천만 명. 7억만 명이 좀 심했죠. 뭐 어쨌든 신기록. 인도랑 중국의 인구를 다 데려와야 되는데. 좀 네. 너무 심했나요? 너무 심했나요? 아니, 오늘 요즘 신기록인 걸 세우고 계세요? 소장님 나오시는 시간에. 네. 근데 좀 네. 아쉬운 게 계속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네. 사실 좀 항생제 내성이 생길까 봐 걱정인데 네. 좀 심하게 많이 처방을 받았거든요. 그러세요? 원래 항생제 내성 때문에 처방을 병원에서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잖아요. 몇 년 전부터. 저희 방송 때문에. 왜냐면 예. 아이고. 왜냐면 나중에 결정적일 때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은 큰 병이 걸렸을 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감기 같은 거에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거를 질병관리청에서 막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대치로 일단 처방을 받았고요. 보건당국의 권고와 정반대로 하면서까지도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나오신다라는 생색용 멘트가 네. 아니라 꼭 쾌유하시길 너무나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쉬엄쉬엄 하세요. 정말 안 되면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엔터테인먼트 네. 산업이 예? 지금 이제 좀 이륙을 시작 좀 그때 앵커님이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얘기 드릴 때 관점은 이제 지금 공연장 지금 풀렸죠. 공연장이 7천 명, 4천 명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천 명인가까지 지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공연장에. 원래는 그게 클래식이나 그 이제 바이올린 이런 연주회 거기만 이제 들어갈 수 있었고 뭐 이런 댄스 가수들 공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4천 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네. 근데 떼창은 금지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떼창은? 되게 웃기죠. 이해는 하지만 네. 사실 떼창 하려고 그러니까 공연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네. 조금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예. 그 부분에서 주가의 상승을 관점을 봤는데 네. 오늘은 그 말고 다른 무기, 네. 다른 무기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네. 지금 엔터테인먼트 사이. 예. 그래서 지금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보인다. 해당 기업들이, 예. 해당 엔터 회사들이. 자, 저희가 엔터 회사를 처음이 아닌데 오늘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조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하이브는 네. 일단 공모 당시의 가격까지 회복이 되었어요. 일단 예. 일단은 회복이 되어서 저는 이제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이제 하이브. 지금까지는 사실 하이브 매력을 별로. 저는 밑에서 이런 거는 확신이 안 섰었어요. 뭐 이거를 밑에서 확신을 가지고 수익을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근데 왜 그랬냐면 항상 상장할 때 우리나라 시장이 심한데 공모주 뻥튀기가 심해요. 온갖 예. 좋은 자료를 갖다 붙인 다음에 예. 내놓으라는 증권사들의 예. 타이틀을 달고 나가요. 네. 그런 자료들이. 예. 그럼 되게 신빙성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언론에서도 떠들어줘요. 그럼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들 달려드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가 최고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좀 그런데 그렇죠. 하이브는 네. 일단 그걸 극복했어요. 극복했다. 일단 극복했고 네. 10조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주가로 증명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드디어 하이브 관심권에 이제 들어간 겁니까? 소장님의 관심권에? 네, 저는 이제 관심권이고 소장님의 관심을 가지셔야 또 탄력을 받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YG 엔터는 네. 몇 개월입니까? 1, 2, 3, 4, 5, 6, 7, 8, 9. 9개월 연속, 9개월 동안 행보하고 있거든요. 9개월. 9개월의 박스권이고요. SM이 박스권을 맨 먼저 벗어났어요. 네. 일단. 네. 그리고 JYP. 네. JYP도 1, 2, 3, 4, 5. 거의 9개월 박스권. 지금 뚜르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시점에서 지금 오늘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예. 팬덤 플랫폼. 네. 이게 하나의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팬덤 플랫폼이 뭐예요? 지금 팬덤 플랫폼 이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원래 옛날에 삐삐 시절에도 있었고 삐삐 시절에 알고 싶지 않은데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누르면 네. 메시지를 보내줘요. 내가 좋아하는 네. 그 가수가
그러니까 물론 녹음을 한 거겠죠. 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진화한 거죠. 오. 지금은 메타버스도 있고. 그러니까 해당 아티스트와 팬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 진화했다라는 말씀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게 문자 메시지도 있었고 뭐 있었어요. 그 편지를 보내주는 건데 물론 진짜 자필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 돈을 더 내면 보내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체계화되고 진화했죠. 그래서 일단 오늘 NC소프트 건 뺄게요, 제가. 예. NC소프트가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아, 팬덤 플랫폼이요? 예. 게임에서 건 일단 뺐어요, 제가. 그 NC소프트를 얘기 거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엔터 회사의 팬덤 플랫폼에만 뺐고요. 집중하기 위해서. 예.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것만 하려고 했고요. 네. 그 하이브에 예. 바이브라고 할 뻔했네요. 하이브의 위버스. 위버스. 위버스랑 그리고 SM의 디어유. 디어유. 이 두 개의 싸움인데 네. 위버스에는 YG가 붙어 있고요. 하이브랑 YG가 함께 예, 붙어 있고요. SM의 DOU에는 네. JYP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사가 이 두 개를 가지고 서로 삼국지처럼 그러네요. 경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이길 것이냐. 어떻게 또 그런 구도가 됐을까요? 이게 항상 이런 구도가 형성이 돼요. 어떤 플랫폼이 탄생했을 때 누구랑 그 합종 연행을 하느냐.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어느 쪽이 더 시너지가 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도 탄력을 받게 되겠네요. SM이 네. NCT가 있었지만 사실은 걸그룹이 약하잖아요, 여기가.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죠. SM은 걸그룹이 약하고 JYP는 보이그룹이 약해요. 그래서 JYP가 이번에 그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죠. 네. 생각보다는 재미가 없던데 저 봤거든요. 네. 라우드라고. 네. 근데 거기서 보이그룹을 뽑는데요. 네. 근데 뭐 그걸로 커버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약해요. 근데 SM이 다른 모멘텀으로 이건 간 거다. SM은 DOU 버블. 예. 이게 뭐냐면 팬하고 가수하고 예. 1대1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우와. 그러니까 뭐 그거예요. 뭐 내가 너무 뭐 태연을 좋아한다. 네. 그럼 태연의 목소리로 잘자요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밤에 자기 전에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뭐 일종의 수수료인가요? 수수료 내고. 예, 근데 매달 4,500원. 예. 4,500원인데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그룹 가수일 경우에는 1대1 서비스니까 멤버별로 4,500원이에요. 아. 근데 SM에 SM에 아까 누가 붙었다고 했죠? DOU에? DOU. JYP. 아니요. DOU에 그렇죠. JYP가 붙었죠. 네. 그래서 여기는 그룹이 많아요. 그룹이 많잖아요. 네. SM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그룹이 많아요. 니즈, 트와이스, 그리고 있지,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뭐 NCT, 그리고 엑소 다 그룹이고 멤버가 많아요. 소장님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네요. 있지. 제가요? 네. 아니 저는. 저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소장님 때문에 있지를 알게 됐습니다. 설마요. 저는 왁스를 좋아한다고. 저번에 달아서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짤에 달아주셨더라고요. 왁스 팬이라고. 네. 그래서 저도 보고 웃었는데. 네. 그래서 15개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와 계약해서 현재 40팀, 164명의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룹의 멤버별로 네. 4,500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룹이 많기 때문에 더 유리한 거죠. 예. 공급이 일단 많으니까. 그렇죠. 예. 솔로 가수보다 그룹이 많아요. 예. 그래서 멤버별로 4,500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4,500원을 충분히 투자하고도 남아요. 왜냐면 4,500원 내고 그쵸. 내가 좋아하는 가수한테 네. 잘 자요. 잘 자요 인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친밀하잖아요. 나랑 친한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옛날에 사생팬들이 핸드폰 번호 알아내가지고 뭐 문자 받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떳떳하게 4,500원 내고 문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쫓아다녀서 핸드폰부터 예. 파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 팬덤 플랫폼 부분에서 SM이 가장 여기서 거둬들인 수익이 높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신고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DOU가 SM은 사실 그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투자한다라는 소식도 엄청난 모멘텀이 또 되기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다 붙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생태계를 갖느냐. 지금 네, 다 붙는 거예요. 팬덤 플랫폼에 대해서. 네. 그 JYP가 결국 투자를 했습니다. SM DOU에 130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분율이 23.3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일단 니즈가 들어왔어요. JYP 니즈가 SM에
DOU 버블 서비스에 가입을 했다. 니쥬요? 네. 니쥬는 전원 멤버가 다 일본이에요. 일본 아, 가수예요? 아, 나 진짜 너무 모르는데. 아, 니쥬를 모르시면 안 되죠. 니쥬요? JYP에 지금 니쥬가. 아, 니쥬는 저희 방송용어로, 은어로 니쥬 깔지 마. 밑밥 깔지 마. 그런... 트와이스가 데뷔할 때보다. 아, 그렇습니까? 이래도 아이돌에 관심 없으십니까? 신 서장님? 아니요, 관심은 없는데 그냥 이거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니쥬가 트와이스 데뷔할 당시에 아, 일본에서의 인기보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아, 능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네. 지금 일본 3대 돔 콘서트가 있거든요. 아, 어머,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명의 일본인 친구들로 포함 구성된 가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진영 씨가 하는 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타겟으로 구성해서 나가요. 아. 일본 공략형, 아. 그다음에 지금 또 미국형, 중국형 따로 공략하는 게 따로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군요. 그리고 그걸 아예 현지 멤버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옛날에 보아 씨가 굉장히 뜰 때도 예. 한국인에 대한 반감, 그거는 예. 기본적으로 잠재되어 있고 아, 사실 우리나라 폰이 일본인인 줄 알았죠, 보아는 일본에서 네. 한국 사람인 줄 잘 몰랐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핸드폰하고 자동차가 일본에서는 죽어도 아파요. 팔리지가 않아요. 네, 갤럭시도 네.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네, 뭐 그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성공한 친구인 거죠. 아예 일본인으로 구성해서 예. 공략을 해서 한 거예요. 네. 그 니쥬가 지금 굉장히 성공적이고 만약에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린다. 이러면 정말 폭발적으로 터질 수가 있죠. 3대 돔 콘서트가 일본의 3대 돔 콘서트가 네. 있는데 그거를 열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애들만 거기 잡아줘요. 예. 근데 니쥬는 이미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되고 있고 네. 3대 돔 콘서트만 열리면 돼요. 근데 어쨌든 DOU 버블에 가입을 했다. 그래서 SM이 예. 이런 모멘텀까지 있는 거죠. 아, 모멘텀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예. 보이그룹 걸그룹이 약하다. 네. SM이 걸그룹이 약한데 예. DOU 버블 서비스라는 것에 JYP랑 손을 잡았다. 이건 굉장히 크거든요. 모자란 걸그룹을 예. JYP라는 타사에서 SM. 데리고 오는 거죠. SM이겠죠. JYP에서 예. JYP의 니즈를 데려왔다고. 예, 예. 네. 그러니까 네. SM이 네. 보이그룹이 강하고 걸그룹이 약세예요. 근데 JYP의 니쥬를 DOU 버블 서비스 가입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JYP 팬들도 SM의 DOU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주가에는 SM이 남자 가수만 강하고 걸그룹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니쥬의 모멘텀까지 SM의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는 더 좋은 거죠. 그래서 SM이 보아 씨 이후에 명맥이 끊겼던 일본 시장. 그렇죠. 여자 가수의 그 강세를 다른 데서 땡겨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놨다. 이 모멘텀을 JYP와 SM이 동시에 받는 겁니까? 아니면 SM이 더욱 이런 모멘텀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SM이 먼저 일단 좋은 거, 더 네. 먼저 받은 것 같고요. 지금 네, 갖고 이미. 주가상으로. 네. 그리고 DOU가 상장 신청을 했어요. 지금. DOU가. 곧 상장을 해. 자회사의 상장 모멘텀 자회사 상장 모멘텀에다가 보이그룹의 약세인 거를 네. JYP에서 땡겨오는 이런 환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돌파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SM을 타겟으로, 아니 그러니까 SM을 어떤 그 지표로 보고 예. SM에 직접 투자하기는 지금 데일리로는 많이, 좀 그래요. 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요거 SM이 간 걸 보고 네. JYP를 노리는 전략. 요게 저는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대 진영에 있는 거 볼게요. 네. 하이브. 하이브는 좀 더 글로벌해요. 예. 얘는 일단 네이버 V라이브. 예. 이거 V라이브 많이 들으신 분 계셨잖아요. 거기 요거를 사업을 양수해가지고 네이버 위버스 컴퍼니라고 만들어서 지분 49%를 취득했어요. 하이브가. 그래서 네이버 위버스 컴퍼니가 네이버 V라이브랑 네. 위버스랑 통합 플랫폼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이번에 저스틴 비버가 소속된 소속사 사버렸잖아요. 네. 거기 유튜브 구독자 수 1위가 가수 1위가 6,200만 명 저스틴 비버예요. 맞습니다. 근데 2위가 누구냐? 블랙핑크. 아. 블랙핑크가 6천만 명이에요. 와, 멋있다. 비버랑 차이가 얼마 안 돼요. 저스틴 비버 다음이 블랙핑크라니요. 와, 이건 정말 멋있다. 그러니까 멋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하이브에 예. 기존의 BTS가 들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플랫폼에 문호 개방을 한 거예요. 문호 개방을 해서 저스틴 비버를 여기다 얹혀놓고 네. 그리고 여자 BTS라고 불리는 블랙핑크를 여기다 얹혀놨어요. 그러면은 아, 그 통합 플랫폼... 플랫폼에서는 오. 그 어떤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무슨 삼각 그 보아 씨랑 뭐 유희열 씨가 나와서 경쟁했었잖아요. 네. 프로그램에서 3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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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경쟁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는 그냥 다 3사의 팬들이 다 같이 환호할 수 있는 공간이 네.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세다. 그리고 YG 엔터의 그 남자 가수도 있어요. 빅뱅의 어떤 그 트러블, 그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트레저랑 아이콘이 좀 아이콘도 그런데 트레저가 요즘에 좀 세요. 그러니까 SM에 NCT가 있다면 예. YG엔 트레저가 있어요. 지금 신진 남자 보이그룹 중에 제일 압도적으로 올라오는 애가. 근데 트레저랑 아이콘이 여기 들어왔어요. 위버스 컴퍼니. 와, 소장님 진짜 모르시는 게 없네요. 아니 그냥 이거 조사해서 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누구. 네네. 아니 저는 정말 이 긁어서 얘기 아이돌에 드리는 약해요. 그 시청자분들께서 저 너무 모른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여행 업종이 회복되는 것처럼 여행주가 지금 실적이 찍히진 않아요. 들어가 보세요. 모두 투어 노랑 풍선 재무제표 까보세요. 실적 안 찍히죠.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근데 기대감으로 오르잖아요. 네. 엔터테인먼트도 일단 그 부분이 있어요. 아, 오프라인 이제 온라인... 콘서트가 열릴 것이다. 온라인의... 지금 4천 명 들어올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되면 차차 나가면 일본 도쿄 올림픽 열리고 그 다음에 3대 동콘서트를 니쥬 같은 아이돌이 한다. 네, 네. 그랬을 때 수입, 그 공연 수익을 생각해서 네. 미리 올라가는 부분 플러스 네. 이 새로운 수익원 네. 이게 사실은 코로나19가 앞당겼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런 플랫폼을 원래 준비하고 있었던 기술력도 있고 다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앞당겼어요. 왜냐하면 팬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완전 전면 차단되다 보니까 온라인을 찾았는데 마침 이런 기술력들이 무르익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전 세계에서 뭐 콘서트를 못 가니까 여기서 만나는데 조금 더 개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여기 뭐 입점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입점을 해서 뭐를 하냐면 자기 개인 사생활 아니면 장난기 어린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을 찍어서 에피소드를 올려줘요. 그게 구독료를 내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오프라인의 강점 그러니까 이제 공연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장점에 온라인 부분에서 팬덤 플랫폼이라는 강점까지 갖추면서 이제는 강점에 강점을 더해서 코로나19 이후에 대표적인 회복 기대감 수혜주로 여행주처럼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SM, 하이브, JYP를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질문이지만 또 가장 궁금한 질문. 지금 일단 SM은 예. 돌파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랑 네. JYP가 네. 박스권을 올해 내에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 너무 높아지고 있다. 너무 높고. 이게 제약 바이오 업종도 소외를 당했는데 엔터테인먼트 업종도 엄청 소외를 당했어요. 그쵸. 지금 그랬었죠. 보시면은 예. 여행주는 이미 날라갔고요. 네. 엔터테인먼트 업종 아, 제2의 여행주. 이게 네. 그때 앵커님 많이 올랐다고 했던 건 뭐냐면 5월달에 네. 5월달에 한 달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월봉으로 봐봐요. 네. 얼마나 이게 5만 원에 언제부터 갇혀 있었냐면 YG 엔터테인먼트가 9월달 작년 9월달부터 계속 갇혀 있었어요. 여기서 네. 여기서. 이대로 갈 수는 없어요. 이대로 계속. 그때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클래시스 영원히 갈 수는 없다고 뚫었잖아요. 여기 이런 거예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영원히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뭘 보고 판단을 하냐? 일단 제일 그 플랫폼 모멘텀이 강했던 SM이 돌파했다는 거. SM이 돌파했기 때문에 JYP도 그렇죠. 자 똑같아요. JYP가 2018년 고점 앞에 두고 얘도 9개월짜리 박스권. 네. 거기를 지금 박스권 상단을 두들기고 있죠. 네. YG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도 고점. 거기서 박스권을 9개월 동안 두들기고 있죠. 이게 돌파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네. 하이브는 상장했을 때 당시의 가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예. 어떤 기업이 가장 매력 있어 보이세요? 다 좋은데요. 세 개가 다 좋은 것 같아요. 하이브 그리고 YG, JYP. 가장 비중을 많이 싣는다면? 아 저는 뭐 계속 JYP인데 사실은. JYP. 그러니까 제가 뭐 사견이 들어갔을 수 있는데 전 왠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좋아하시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남자 그런 게 있어요. 보이그룹들은 되게 뜨겁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이그룹들도 언제 좋아하세요? 어릴 때 중고등학생 때 색종이 들고 고속버스 타고 옛날에 쫓아다녔죠. 어머나. 화끈하고 매출이 확 오르는 성향이 있고 네. 걸그룹의 성향은 뭘까요? 네. 걸그룹의 팬 성향은 뭘까요? 네. 남성분이 삼촌 팬들이 많죠.
중장기적인 거예요. 구매력이 강합니까? 중장기적인 아, 길게 갑니까? 네, 중장기적이고 길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후자가 저는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남자여서 네. 그런 아, 네, 아, 걸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걸그룹의 모멘텀이 좀 더 길어요. 그리고 보이그룹 같은 경우에는 화끈하지만 걔네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예? 그러면 좀 식어요. 애엄마가 아, 되고 그러면 좀 식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자 가수들은 군대라는 문제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BTS도 군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걸그룹 네. 위주의 강세를 띠는 JYP를 저는 그냥 좋게 보는 네. 거고 남자 그룹에 좋고 뭐 SM 같이 플랫폼의 강세를 띠는 거를 하시면 또 좋아요. 그리고 YG는 그냥 아, 블랙핑크 그냥 네, YG 알겠습니다. 이꼬를 블랙핑크라 네. 블랙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YG 하시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신일서 소장께서 감기로 굉장히 고통을 겪고 계셨는데 걸그룹 백신을 맞고 다 나으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완쾌를 바라면서 고의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결론은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이 지지부진 하고 있을 때 한번 노려보실 만한 박스권에서 얼마 남지 않은 네. 그 박스권 돌파할 때 가장 강한 양봉이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뚫을 때 한번 네. 동참해보시면 수익이 좋을 것 네. 같아요. 자, 완쾌하셨습니다. 진단해드립니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